안녕하세요. 디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그 하이 코리아에 올라온 것 중에서 그 국적법, Nationality Act라고 그러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 예고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라는 것은 이제 일부 이제 개정 법률이든,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진 경우에, 입법을 하려고 하는 그 법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를 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오늘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원래 국적법이 이제 개정이 됐고요. 2018년도 12월 달에 국적법 개정이 이제 시행된 거 부분들은 제가 이제 확인했었고, 이번에 이제 국적법이 개정된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국내 출생 영주권,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F5 자녀에 대해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적 이탈이 예외 조항이 이제 신설이 되었는데요. 자세한 사항들을 이제 읽어보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제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간 영주 자격으로 소지한 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가 이제 국내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등 국민과 동일한 정도로 우리 사회와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 또는 모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영주 자격이라는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영주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이제 귀화를 신청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과 같이 수반 취득을 신청을 하는데,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국내 출생 자녀도 당연히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이 국내 출생 자녀는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는 한은 성년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귀화받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 자격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의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통해서, 신고라는 거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혼인신고처럼 신고가 돼서 받았으면 그냥 우리가 혼인이 된 것처럼, 그 신고라는 절차는 이제 민원실에 아니면은 이제 법무부에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가 그러니까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 자녀가 이제 간편하게 이제 국적을 취득해서 우리 사회에 진입할 수 있게 한 것이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사회와의 유대를 기반으로 삼아서 동일 국적을 구심점으로 미래 인재 및 생산 인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적 이탈제도, 이제 두 번째로 설명할 게 이제 국적 이탈제도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좀 굉장히 핫 이슈였죠.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이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률적으로 국적 이탈을 제한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국적선택기간이 지났더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사회통념상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 즉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병역 준비역이라는 것은 이제 군대 가는 나이라는 얘기죠. 편입된 복수 국적자에게 국적 선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국적 이탈을 할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중요하죠. 국적 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정을 한 사안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2020년 9월 24일에, 결정이 난 거니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를 한번 가보면, 그에 따라서 이제 국적 선택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었으나, 이제 원래는 이제 만 18세 미만
또는 이제 국적을 취득하고 22세 미만에 이제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끔 대위국적법에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국내 출생신고조차 한 사실이 없는 등 국내법 제도에 대한 이해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로 정해진 기간 내에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고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으로써 직업 선택이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국적, 이게 지금 F5 제외등포 비자에게 굉장히 큰 부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국적을 이탈을 해야 외국인으로 인정이 되고 외국인으로 인정돼야 제외등포 비자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중국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절차를 거쳐서 국적 이탈을, 특히 남자가 그렇습니다. 남자 병역 의무 때문에 남자 부분 같은 경우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국적 이탈을 해야 돼요. 만 18세 미만. 근데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에 F5 비자뿐만 아니고 또그 다음에 뭐 취업 같은 게 굉장히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만 18세가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든 아니면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하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국적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2018년도 12월 달에 시행된 국적법에 따라서 굉장히 제등포법도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2018년 5월 달 1일 날에 시행된 제등포법 때문에 이제 국적 이탈 신고를 그 전에 하지 않았으면 그때가 이제 2018년도 3월 31일까지 기회를 줬던 것 같은데 그잘 모르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이익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는데 국적을 그러면 당적으로 포기되어 있다. 이제 포기하려고 해도요. 이탈 신고를 하려고 해도 몰랐죠. 기간이 지나면 못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현재 나와 있는 거죠. 행정상으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됐죠. 이런 불이익을 예상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려고 이제 입법적으로 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언급된 사례와 같이 국적 이탈 등 우리나라 국적 제도에 대한 부지 알지 못해요. 지금 파생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법 조문 내용을 업무별로 재편하고 좀더 쉬운 편으로 바뀐 거죠. 예, 바꾸겠다. 그다음에 정책 대상자가 적은 노력으로도 국적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관련 조문의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이번에 입법령으로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들을 보시면은 영주권자의 이제 국내 출생 자녀, 그게 뭐 이제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도 F5 영주권을 받는데요. 그다음에 그 경우에 간이 국적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법은 정상적으로 혈통주의 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 자격의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서 별도로 국적 취득 제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영주 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 출생 후에 국내에서 계속 생활하겠죠. 왜? 부모님이 영주권자니까. 그다음에 사회의 유대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국가를 국적을 없애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 되는데 생활하기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자녀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성년이 되어 이제 귀화 허가를 받기 전까지 이제 우리 국적을 취득하기가 어려움. 이제 자, 우선은 이제 부모가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본인 자체가 귀화를 신청할 수 없고요. 부 또는 모가 이제 귀화를 신청을 할때 수반취득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고 그 경우가 아니게 되면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성년이 돼야 귀화를 받는데 성년이 되면 귀화할 수 있는 조건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 조건을 받기 전까지 귀화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를 조기에 국민으로 편입해서 정규 교육 과정을 연계함으로써 국적을 바탕으로 국내 사회에 융합될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마련하자. 그런 게 이제 입법 취지가 되겠죠. 영주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에 신고만으로 간편하게 하자.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가 간이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와의 진정한 유대 및
국내 생활 연고를 갖춘 영주자의 자녀를 조기에 국민으로 편입해서 인구 정책적 측면에서 생산 인구 확보를 하고요. 미래 인재를 유지하는 한편 이민자의 통합을 촉진한다. 그렇게 되겠죠. 복수국적 제도를 알기 쉽게 다시 쓴다. 그 영역에 나왔었죠. 국적법상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이해도가 정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정포 관련해서도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주국적 가지고 계시는 자녀들이 만 18세 미만 됐을 때 국적 상실 신고를 함으로써 재정포 비자인 F4로 들어온다든지 할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은데 그 이외 국가들은 정말 홍보가 좀안돼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2세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 포함이 돼서 하다 보니까 언어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한국에 대한 이해 정도도 없어요. 그리고 부모분들도 정착을 하고 나서 정말 먹고 살기 바쁘고 그래서 별도로 제외 공간에서 자녀를 출생신고 했으니 낳으셨으니 출생신고 하시라 그런 것도 할수 있는 여력도 좀안 되죠. 그런데 법조항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그 부분들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국적 선택 기간이 이미 지났죠. 복수국적자에게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을 허가해야 된다. 국적 이탈에 대해 특히 남자한테 해당됩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는 병역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적 이탈에 대한 크게 제한이 없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병역의 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재정포법이 강화가 됐잖아요. 2018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이중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적 이탈 해야 되는 그 시기를 놓쳐버린 경우는 정말 국내에서 제가 아시는 분도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도 배우자가 F4를 가지고 계셨고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그런 정보들이 없으니까요. 재정포법이 개정돼 가지고 국적이탈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상관없었죠. 근데 2018년도 5월 1일부터 이탈 신고를 안한 사람들은 재정포 비자를 연장을 안 해줬죠. 그래서 연장을 안 된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내하고 오래 살고 있고 자녀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F6로 병역하자 안 된다고 했답니다. 국적 이탈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비자,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비자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 복수국적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간이 지났더라도 복수국적자에게 국적 이탈을 허용하겠다. 개정안에서는 우리 국적을 중심으로 국적 선택 제도에 접근을 해서 국적 선택의 방식을 쉽고 단순한 개념으로 좀 만들겠다. 그래서 복수국적의 국적 선택 절차 관련해서 조문들을 정책 대상자, 그러니까 복수국적자이면서 예를 들면은 국적 이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을 관점에서 조금 더 쉽게 좀 쓰겠다라는 얘기죠. 복수국적제를 알기 쉽게 재편해서 국민들의 국적 선택에 대한, 그렇죠. 국적 선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게 하자. 그리고 정책 대상자, 복수국적 가지고 있다가 선택적인, 국적 이탈을 할수 있는 그 분들이 국내에 대한 국적 제도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죠. 왜냐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해 부족으로 법정 기간 내에 만 18세가 일반적이거든요. 미만 국적 선택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를 좀 미연에 방지해서 조금 더좀 알리고 홍보하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자라는 거죠. 예외적 국적 이탈 제도 이탈에 대한 허가 제도를 신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행 국적법에 따라서 병역 준비역 군대에 가야 되는 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는 경우, 이게 지금 만 18세입니다. 만 18세가 되거든요. 이탈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지금 현재 국적법이 그렇습니다. 병역 의무, 군대를 갔다 와야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데, 작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복수국적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사회통념상 정해진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모든 경우가 아니고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살았어요. 부모님도 뭐 예를 들면 뭐 귀화를 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국적법을 보거나 그럴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는 경우죠. 근데 그런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법정 기간 내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복수국적자에 대해서, 복수국적자입니다. 후천적인 복수국적자는 아니에요. 예, 후천적인 거는 이미 지금 강화가 돼서요.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면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 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만약에 병역을 했다면 뭐 복수국적 가능합니다. 그 나라에 사용하면. 그 경우는 제외하고 선천적 이중국적자, 복수국적자라고 해석하시는 게 조금 낫고요. 후천적인 이제 복수국적자는 조금 제외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국적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국적 이탈을 제한함으로써 당사자가 겪어야 하는 실질적인 불이익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상당히 클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정 기간 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이 되고 주된 근거지가 외국에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분도 너무 많아요, 정말. 그래서 법정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제동법이자인 F4도 지금 뭐 선택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국적이탈을 하려면 해야 결국은 F4 대유동법 비자를 한국에서 취업활동이라든가 영리활동을 할수 있는데 못하죠. 근데 이런 게 모든 것이 닫혀져 버린 거죠. 만 18세가 지나버리면 특히 남성인 경우에는요. 그래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할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게그 입법 취지입니다. 병역 준비역, 이제 군대 가야 되는 나이가 된 거죠.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허가하는 방식의 제도를 신설을 해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이탈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리고 보장한다. 첫 번째. 그리고 한편 병역 의무 이행의 공평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자. 예, 그래서 꼭 병역 의무 때문에 이제 국적법 이제 본인들이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해외에 살다가 나 한국에서 좀 뭔가 좀 해보고 싶다. 아니죠.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았고 하려고 했더니 만 18세가 지났네요. 못하니요. 그러면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한 F4 비자 같은 영유 활동을 하지 못한다. 이 경우는 뭔가요? 지금 만 37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병역 의무가 끝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한국에서 영유 활동 못 합니다. 예, 다 막혀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부칙인 간략하게 하자면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법이 그래 이제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020년도에 22년도에 대부분 부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이 좀 빨리 되는 거죠. 영주자의 국내 출생자의 국적 취득에 관한 이제 특례 이제를 보면 법 2조 2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출생한 외국인으로서 입법 공포일부터 그다음에 시행일까지 7세 또는 성년에 이른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됩니다. 모든 국내 출생 외국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확인을 봐야 돼요. 지금 보면 2조 2, 그다음에 1항 2호에 해당할 것, 이 미성년이에요, 미성년.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예, 여기 있죠. 예, 그이 공포, 이 법이 이제 공포되죠. 공포일로부터 이제 시행일까지 보통 1년 정도 걸리는데 시행일까지 7세 또는 성년에 이른 경우여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요걸 따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년인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 주소가 있을 것. 그 대한민국 성그그 이제 영주권의 자녀는 F5 20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그
자녀는 F5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성년이 된 다음에 이제 본인 선택해야겠죠. 해외로 나가버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다만 성년이 된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있어야 돼요. 뭐 영주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뭐 국내에서 계속 활동하는데 제약이 없죠. 뭐 대학교 가든지 일하든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 경우라도 해외 나가버리면 신청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제1항의 규정에 이런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1년 이내에 해야 돼, 1년. 예. 못 찾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건 신고입니다, 신고. 예, 허가가 아니에요, 허가가 아닙니다. 예, 귀화는 허가입니다. 귀화는 허가인데, 이 부분은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신고. 아, 법무부, 그러니까 출입국에 신고하면, 국적과에 신고를 하게 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그 다음에 1항, 2항 규정에 따라서 신고한 사람은 신고입니다, 신고. 신고를 한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신고를 예를 들면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제출하자면 국적과에 신고하면 그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죠. 대단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한 20분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 기본적인 사항이 이렇습니다. 국내 출생, 이제 외국인 자녀가 이제 국내 출생인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가 이제 그 신고를 통해서 바로 귀화할 수 있는, 예, 그런 방법. 그리고 이제 국적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국적자니까 이제 병역을 필히해야 되는 그 부분들도 있고, 병역법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만 18세, 이중국적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국적을 이탈을 해야 돼요. 그 국적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관이 도과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결정문이 2020년에 나왔는데, 이건 결정권의 침해다. 예,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뭐 포기하고 내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겠다. 근데 이제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뭐 정보도 알지 못하고 못했다. 계속 해외 살고 있었고 한국에 대한 정보가 없었는데 제동법 비자를 신청하려고 보니까 국적이탈 신고가 안돼 있다고 다 막혔다. 이제 그런 사정들을 좀 확인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크게 두 가지로, 예, 두 가지로 이제 이번에 이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적법이 바뀌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국내 출생 영주권 자녀도 신고만 함으로써 부모가 이제 원래는 귀화를 하면서 수반 취득을 해야 이분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그 경우가 아니고, 예, 바로 이제 귀화를 할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바로 취득할 수 있다. 어떻게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 비자인코리아장인닷컴 한계사사무소의 장만이 굉장히 쌓여 있습니다. 국적표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가 됐고요. 설명을 예, 원문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예, 추가적인 항목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